김옥규는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급진 개혁파 친구들과 정변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피했죠. 10여 년간 국외에서 전전하다 1894년 조선 정부에서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청나라 상해에서 암살당하죠. 그리고 김옥균 시신은 청에게 엄청난 뇌물을 쓰고 조선으로 송환했고 곧바로 양화진 백사장에서 거열되어 찢겨진 후 목만 따로 효수돼 대역부도 옥균이라 쓴 천이 붙었는데요. 사실 죽은 자에 대한 반역죄 소급 적용은 정조 때 폐지됐는데 김옥균의 사지를 찢고 목을 효수한 것은 조선의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고종 부부와 민씨 척족들이 만장일치로 잔인하게 능지 처참 대조. 이들은 일본과는 전투 한번 벌이지 않으며 군대를 해산시키고 외교권을 내주고 나라까지 내주면서 자국민은 잔인할 정도로 끝까지 추적하여 시체까지 욕보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음독자살하고 동생은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하고 아내와 딸은 도망치다 잡혀 노비가 되었고 집을 포함 모든 재산은 몰수되며 김옥균 집안은 완전히 박살나는데요. 김옥균은 정변이 실패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혁명을 시도했습니다.